아버지 삼촌. 자, 안녕하세요. 자, 삶의 현장을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람인데요. 여기가 고향인데요. 먼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인사차. 아하. 그냥 즐기러 나왔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래자랑에 참여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장사에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서 무대에 올랐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줍게 노래를 시작하는 은영 씨. 어느새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양인데. 이렇게 어울리며 시장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고 싶은 은영 씨의 작은 소망. 아마 그 마음이 다서일게다. 조금만 갖고 나왔어요. 사실 명함 홍보하려고 갖고 나온 건데요. 자, 한번 봐주세요. 한 박에 2,500원. 한 박에? 예? 은영 씨 바람대로 금세 모여든 사람들. 점포에서보다 할인된 값에 팔다 보니 너도 나도 사겠다 나선다. 사세요, 세 이거. 그래만 사기가 있대. 10마리인데요, 11마리. 한 마리 붙었으니까 그냥 붙이기만. 사실 살림보단 장사의 소질이 있는 은영 씨.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모습. 아~ 거 먹어도 돼요. 씻었어, 씻었어, 씻었어. 아, 네, 그냥 많이 씻었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제철 전복에 마음을 빼앗긴 손님들. 너를 말해도 안 돼요. 껍질을 씹으면 안 돼요. 껍질을 씹으면 안 돼요. 워낙 물건이 좋다 보니 준비한 물량이 어느새 바닥을 보인다.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여기 파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통하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나와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씩 하는 건데 아직 정식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당황해가지고. 떨지는 않는데 당황해가지고는 하예요, 사실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시고 잘 말씀 잘하시는데요. 아, 진짜요? 고마워요. 벌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강진에서 살기 전엔 상상도 못해봐.